자, 조우입니다. 조우. 기후를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조절한다는 의미에요. 사주가 너무 한랭하거나 사주가 한랭하려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한랭할 것이고요.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조절할 것이다. 덥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난 조석.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하고, 예? 조절. 시급하다는 의미는 조가 시급하다는 의미는 한남이에요. 좀 건조하면 어떻고 좀 습하면 어떻겠네요. 네? 춥고 더운 게 문제야. 춥고는 추우면 얼 누우고 더우면은 그냥 네? 더우면은 더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에 우선 한남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라. 자, 조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사조학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에 따라서 사조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에 맞는 사주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죠. 사주를 판단할 때는 뭐 격국을 잡고 용신을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억부를 보고 뭐 다 하지만 조우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조우. 아무리 격이 성격이 되고 격국 용신이 잘 갖춰진 사주라 하더라도 조우가 안 맞으면 거의 박격에 가까운 사주도 많습니다. 그만큼 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랭할 때는 뭘로 조절하냐? 사주가 한랭해. 추워요. 그러면 따뜻함으로 조절해줘야 되고, 사주가 더워. 더우면은 식혀줘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저기, 건조하면은 좀 습함으로 조절해주고, 사주가 너무 습하면 또 건조한 기운, 건조함으로서 또 조절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천간에서 보면, 갑을 병정, 우는 좀 따뜻하면서, 좀 마르다, 조하다. 이걸 보면 되고요. 기, 경신, 인계는 냉하면서 습하다. 천간에, 이건 천간. 지지에서는 해자축 진 신유 이거 습해. 습하면서 냉. 그 다음에 남은 게 인묘 사오미 술은 건조하면서
그 교재는 뭐 해자축 신유는 습하고 해놨는데 습하면서 차다. 자, 대체적으로 근데 월지가 월지에 해당됐다면 달라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고 월지에 해당되면은 좀 달라요. 월지. 월지는 태어난 계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월 묘월이 따뜻한 아이가 춥다 말이야. 실제로는. 그래서 이 자체 우리가 월지일 경우는 월지가 어느 달에 태어나면은 또 따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주가 조열하다. 그러면 개수로서 용신을 잡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예요. 개수. 수를 조용신을, 조고신을 할 때는, 조용신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도 써먹습니다. 통근이 안 돼서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통근이 전혀 안 돼서 써먹는다. 쓴다. 그 다음에, 왕법이다. 조는 왕법이다. 왕의 법이다. 이거는 모든 격국용신, 뭐, 업부용신을 초월해서 씁니다. 자, 우리가 식신격에, 식신격이에요. 경신금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이게 금수식신격이라서 조가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상관이 되겠지만 해월에 태어나면 식신이 된단 말이야. 네? 해월에 태어나서 식신인데 임수가 통한다면 이게 식신격이에요. 네? 그런데 식신인 임수를 식신의 임수를 자, 그럼 이게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화가 필요하잖아요. 화가. 화가 필요하죠. 화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병원. 관사를 쓴단 말이에요. 관사. 관사를. 임금 예. 입장에서 관사를 쓴다. 예예. 예.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를 쓴다. 정화를 써야 되겠지. 예. 근데 그 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디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에서 대원에서 오든가, 예, 뭐 운에서 오든지 아니면 사주 자체에서 뭐 있든가 해결을 해주든지 해. 예. 사주 자체에서 운에서 오는 것은 운이 지나가 버리면 끝이고 사주 자체에서 해결이 되었다. 자체에 없는데 어떻게 써요? 없을 경우에 없을 경우 운에서 가져야 된다 이거. 예. 운에서. 예. 자, 이 정신검을 해라고. 신검을 가지고 쓰는 건 좀 그렇고 그걸로 해야 되겠네. 자, 갑을목이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화가 강해. 자, 갑을목이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이게 식신격이 되든 상관격이 되든 둘 중 하나 돼. 대체적으로. 네? 자, 갑목이 4월에 태어나가지고, 병화가 통한다면, 이게 식신격이거든? 그죠? 갑목이 병화, 예. 예, 병화, 식신이잖아요. 예, 예. 이게 투관돼서 식신. 예, 예. 자, 식신이 투관됐는데,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성이지. 편인이죠. 편인. 특히 편인. 예. 자, 그럼 편인이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임성은? 예, 예. 그러면 임성 중에서 임수가? 임수나? 임수가 이게 편인이, 편인이. 편인? 그럼 이게 편인을 갖다가 쓰면은, 격이 날아가 버리는데, 격이. 아, 또 그렇구나. 시신격 파기가 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쓴다, 이거, 그래도. 격이 날아갈 정도인데도 수를 갖다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격궁 용신이 갖춰지고, 그걸 떠나서, 천명이 살고 봐야 돼, 어떻게 살아. 내가 살고 나서 격국도 필요하고 용신도 필요한 것이지, 내 죽고 나면 무슨 격국 용신이 뭔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신격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갑을목이, 여름에 태어난 갑을목이 화가 치열할 때는, 인성을, 인성이 있어도 성격이라고 했어요. 이왕이면 임수보다는 개수가 낫겠죠? 응? 왜냐면 이 임수는 이걸 직접 극을 하는 것이고, 직접 충을 하는 것이고, 개수는 극을 하는 거니까 좀 낫겠죠. 이럴 정도로 조라는 것은 취급할 때는 이게 왕법이다, 초. 이건 왕의 법이, 왕이처럼 죽여라 하면 죽여버리잖아. 예? 왕이처럼 살려 돌아가 그러면 살려주고, 죽여라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조율할 때는 개수를 쓰는 게 제일 좋고, 수를 중요중신할 때는 뿌리, 지지에 뿌리가 전혀 없어서 써본다, 이 말이에요. 자, 습하고 춥고 할 때는 병화를 쓰는 게 좋죠. 병화. 병화. 병화는 뭐냐? 우리가 물상론에서 병화는 뭘 의미하느냐? 병화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일은 뭐냐? 가장 양이 태양. 태양은 병화입니다. 그 다음, 가장 음은 태음은 뭐예요? 음 중에 음은 뭐냐? 예수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수를 필요할 때는 개수를 쓴다. 음 중에 음이기 때문에. 음 중에 음이기 때문에 개수를 쓰고. 화가 필요할 때는 병화를 쓴다. 양 중에 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된다. 역시 뿌리가 없고 통분이 안 돼서 써먹는다. 자, 사주가 습해요. 사주가 습할 때는 무토, 기토를 쓴다. 습할 때. 재습한다. 재습. 이건 재습. 조용신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주 원곡에 조용신이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천간에만 있다든가 지지에만 있다든가 하면, 운에서, 대운에서, 이 말입니다. 대운에서 천간만 있을 경우는 지지로 통분할 수 있는 운이 오든가, 네? 아니면 지지에만 있을 때는 천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운이 오든가. 하면은 그때 발복해요. 그때 조용신이 들어오면 그때 발복해요. 특히 여자들이 여명의 경우에, 여명의 경우에 애 안 생기는 거. 네. 조 안 맞으면 애 안 생겨요. 아, 그래? 농사를 못 짓는잖아. 네? 농사 지을 수 있을 상황이 만들어져야 시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자 사주 너무 조율하거나 여자 사주가 꽁꽁 울어서 해 안 생겨요. 그럼 언제 생기느냐? 대운에서 조용신이 와서 따뜻하게 해줄 때, 혹은 더운 사주는 식혀줄 때, 그때 해가 생깁니다. 지금 그 올해가 좋은 날이네. 그 스판 대응한 여자는?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 예. 지금 나이 40인데 아직 애가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양반 딸내미인데 시집을 가. 이 사주가 뭐, 오래지 뭐. 예.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정화, 사화가 조용신이에요, 조용신.
정화는 웃겼어. 조은씨 웃겼어. 사화는 이게 지금 거의 충격을 당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래도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의 사주를 볼 때 뭘 알 수 있냐. 이 연주가 이게 조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 부모가 힘든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이 꽁꽁 얼은 것을 여기서 다 대피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연주가 조 역할을 하잖아요. 하지. 안 했으면 이 사주는 벌써 예. 요절해요. 예. 없어, 이 세상에. 하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건 생길 수 있잖아요. 애를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아. 조가 더 확실하게 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럼 대운에서 조가 또 더 들어와야 돼요. 돼. 네. 들어와야 돼. 지금 아마 2분의 정도 와 있겠네. 사실이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이 병화 대운이 와야 돼. 병화가 와야 돼. 병화 대운이 오고 해야 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운은 무시하고 돼. 금년에 병신년이잖아. 예, 병신년. 금년 내년에 좀 확률이 있다. 예? 예, 예, 예. 병화 들어왔지, 종화 들어왔지.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이를 먹어가지 44이거든. 정사시에는. 예. 나이를 먹어가지 애는 안 생기지. 지금 여자가 남의 집에 시집가 그 집에 가문에 애를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 네. 엄청 그래서 금년 내년에 노력하면 되니까 네. 노력해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예. 네. 네. 그때 발복한다. 그러나 사주 원곡에 조영신 아예 없어. 그러면 이런 사주는 병화가 오면은 여기 통근처가 만들어져요, 그죠? 사주 원국이 어찌됐든 조를 받아먹을 자체가 돼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예, 예. 청간으로 병화가 와도 받아먹고, 정화가 와도 받아먹고, 지지로, 어? 오화가 와도 받아먹고, 미토가 와도 받아먹고, 술토가 와도 받아먹고, 예? 그 연주의 선생님,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그, 그게 없어. 그게 없으면은. 없으면 이 운이 와도. 와도 안 되나요? 와도. 예. 이 병화 하나 와가지고 날아도 뿔도 없는 게 하나 날아도 무슨 힘을 쓰겠냐. 그러니까 조금 나,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막 갈증나서 사람 미치는데, 응? 미치는데 물 한 병 먹어야 될 정도인데 물 한 컵 먹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갈증을 조금 면하는 거야. 이사죠. 똑같은 남자는 아들이 둘이요. 아, 애가 둘이요. 남자는 이사죠. 똑같은 남자도 알고 있거든. 예. 근데 그러면 남자는? 남자는 애가, 여자는 이게 토양이 안 되면 애가 안 생긴다니까. 아. 남자는 그냥 심한 부림이 못하지만은. 예? 예, 예, 예. 아, 씨라는 게 한겨울에 씨를 뿌려놔도. 상관이 없으니까. 뿌려놔면 한겨울에 싹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밤만, 괜찮은 밤만, 조가 맞는 밤만 만들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는, 남자는. 여자는, 씨가 아무리 들어와도, 어? 현미 싹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야. 그,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임자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월주나 일주에 한 군데만 있고 다른 그 그러니까 이게 오변을 하나 자월이라서 그래. 자월이라서 임자 일주면 상관없어. 이게 뭐 오화가 됐든 사화가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월이라서 그래. 자월이 얼마나 추워. 자월이 그래서 조는 월지를 봐야 돼. 월지가 몇월 달에 태어났느냐를 보면 사주가 조회 다른 거는 조회해도 있잖아요. 자월에 태어났는데 나머지는 뭐 사화, 오화, 막 병화, 막 칠가로 태어났어. 그래도 자월에 태어난 사람은 괜찮아. 그거는. 그러니까 첫날에 임수 이거는 뭐 상관이 없고 월지에
그 자월이 이제 결국은 결정적인 게 아니라 월지라는 거는 뭐냐? 태어날 환경이잖아요. 내가 11월 달에 태어났어. 11월 달에 태어났으면은 그 환경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12월에 태어났어. 1월에 태어났어. 자, 조영신에 해당되는 것이 조영신에 해당되는 것이 그 사람의 육친관계로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조용신은 사람이 희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그렇잖아. 추워 죽겠는데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출세를 해야 이게 생각나겠어요? 네? 얼른 불가에 가서 불 쬐고 싶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그 사주에서 조용신이 필요, 조우가 필요한 사람, 사주는 항상 그걸 희구해. 찾아. 끝없이 찾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 애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대운에서 만든, 이제 왔잖아요. 병화대운. 네. 병화대운 하고 오면서 이게 병정, 이게 운이 같이 들어오잖아. 이럴 때 이제 해. 그러고 나서 뒤에 오면 뭐해. 나이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소용없어. 애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평생 애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네요. 없는 거죠, 저렇게. 그때 안 들어오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없죠. 그래서 내가 자주 볼 때는, 네. 궁성시. 궁성시 들어봤어요? 몰라요. 내가 얘기 다 한 거예요, 이거. 궁성시를 잘 봐라. 궁의 자리. 그 사주의 자리에 뭐가 차, 일지궁에 뭐가 있느냐. 일지궁에 배우자 자리인데, 네. 배우자를 쫓아 보내는 게 앉아있어. 예를 들면, 남자 사주에 이 사람 봐봐. 이게 양인이 앉아있어. 네. 이 일지궁에 재선이 있어야 되는데, 양인이 앉아있어. 이런 경우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 궁을 바라는 거고, 성은 육친 관계. 재성이냐, 뭐, 관성이냐, 인성이냐, 이걸 보라는 거고, 시라는 것은 때를 봐라, 이 말이야, 때를. 네? 지금, 열몇 살짜리 애한테, 예? 네? 야, 너, 시친 상관 우리 왔어요? 열몇 살짜리 여자애한테? 그러면, 야, 너 애 낳겠다, 그럼 되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임신할 수 있겠네. 10살짜리가 임신할 수 있는지 의지를 아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애들이 임신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런 애들이 있긴 있어. 할 수 없이 났어. 10살 할 수 없이 났어. 13살 넘어 있는 여주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어. 같은 반 애들이 있는데 엄마들끼리 친해가지고 얘들 놓고 나갔네. 근데 그 인간 선생을 본 거야. 애들이 이게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진짜. 자, 근데 이제 심각하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혼이 날 때가, 아, 심각한데,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이 누구, 16살짜리인데 애를 낳았대. 예. 사주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 사주 안 좋지. 16살짜리 애 낳는 게 사주 좋아, 그게? 안 주니까 생각. 딱 애널 사주로. 아이고. 못 잡은 거예요. 딱 애널 사주로.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여기 조용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조용신이 재생이 된다. 재성. 그죠? 재성이라 이제 저런 사람은 여자를 찾아. 응? 아, 안 되니까. 여자를 찾습니다. 또, 사업을 해, 저런 사람. 사업. 그거 뭐랬지?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에는 이제 여자도 밝히고, 돈도 밝히지. 여자인 경우에는 선생님 그런 건 그
월지가 대단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아주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시민이도 하고 관련 다 했는데도 애는 안 생기는 거야. 그러게.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안에 들어가면은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주들이 몸이 냉하거든. 보통 냉하죠. 자궁이 냉해요. 그러면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시베리아 불판에 가다가 얼어 죽어버려. 그런 꼴이지. 네, 맞아요. 심각하네요. 또 저런 사람들이 또 몸이 냉한데도 찬 거를 좋아해요. 우리가 사주적으로 냉한데 몸에 막 열이 나네 막 찬 거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한 거만. 또 사주적으로 엄청 뜨겁고 조연한데 추위를 엄청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일수록 사주적으로 맞춰서 내가 몸이 나는데 내가 찬 거 먹어야지. 그럼 안 돼요. 따뜻한 거 먹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조를 안 봐도 되는 게 있어요. 조 안 봐도 돼. 해자축 빼놓고. 조가 안 봐도 되는 게 병정화. 병정화 일간이. 예? 추울 때 태어난 거. 해자축. 병정화 일간이 추울 때 태어나다기보다도 추운 사주. 냉한 사주. 네? 즉, 냉한 사주. 병정화 일간이 냉하다. 그럼, 그래도 조우를 좀 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왜? 병정화 지가 불인데, 뭐, 지가. 지 몸이 불이야. 일간이 불인데, 뭐, 예? 일간이 불인데, 뭐, 좀 추우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따져도 돼. 또, 임계수 일간이 더운 거. 마찬가지, 임계수가 지가 불인데, 뭐, 더, 좀 더우면 어떠냐고. 그렇지.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약 사주 대체적으로 병정화 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추우면은 이게 간살이 강하다는 거예요. 간살이 그렇잖아요. 간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이야 대체적으로 사주가. 임계수 일간이 덥다는 것은 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신약이야. 우리가 일간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간살이 첫 봤다 두 번째 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대체적으로 신약인데, 그건 신약을 강명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를 보면 조회가 안 보여요. 사주파도. 지금 격공용인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씨. 그, 지금. 조가 맞냐, 안 맞냐,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근데 이제 많은 사주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아, 조가 안 되겠구나. 뭐가 중요하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나. 반드시 조를 봐야 되고, 며느리 삼을 때도 반드시 조가 안 맞는 여자들은 손자 안아보기가 힘들어요. 인위적인 방법을, 인공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선생님, 해자축은 다 해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월만. 예, 예, 예. 자, 이제 오행적으로 관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좀 내려드릴게요, 제가. 자, 그럼 목, 오행과의 관계에서 목이요. 목을 어떻게 봐? 목이 이제 생목이 있고 사목이 있다고 그래요? 물상론에서. 생목은 살아있는 목이고, 생목은 살아있는 나무요, 사목은 죽은 나무다. 통상
통상적으로 행복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경신, 청간에 경신금이 없고, 예? 경신금이 있다는 얘기, 조져버렸다는 얘기, 잘라버렸다는 얘기야, 나무를. 예? 톱질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경신금이 없어야 생목으로 보고, 삼목은 이게 있는 경우를 삼목으로 봅니다. 그런데 큰 의미 없어. 생목이니, 삼목이니, 뭐지. 말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붙여놓은 거지, 그 의미 없어요. 자, 생목은, 그러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생목은 경신금을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사목은 이걸 만나면 좋아해. 이미 죽은 나무는 대패로 갈고 해가지고 동양지모. 예? 가목목이 돼. 예. 대들보수고 기둥수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동양지모로 가공해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 그러는데, 그럼 큰 의미는 하고. 자. 그럼 생목이 금을 만나면 상할 거 아니에요. 얘가 가지치기 하더라 밑중이 날아가니까요. 상하는 거예요. 사목은 또 뭘 만나면 안 되느냐. 이거 경신금, 이거 금을 만나도 상관없는데, 사목은. 그죠? 뭘 만나면 안 되느냐. 화를 만나면 구타도 없어져요. 그렇지. 자, 그럼 봄의 나무다. 자, 갑을목이 인묘 진월에 태어나면 이게 봄나무예요, 봄에. 그죠? 여기서 갑을목이 인묘 진월에 태어나면 최고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진월은 아니지만, 예? 인묘를 추어요. 조가 취급해요, 조가. 가불. 그래서 뭘 보면 기뻐하는 병화 전화를 보면 기뻐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불목이 인묘진을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전화가 투관된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거든. 아주 좋은 사람. 그래서 목화통명사주는 용신이 없어도 성격이에요. 그 자체로. 갑을목이 최종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뭐 자기 갑을목이 하고 해야 될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그죠? 나무라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꽃을 피워야 돼. 꽃을 피우는데 병정화가 이게 꽃이야. 이게 꽃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을 한 거예요. 이걸 따라 목화통명이다. 자, 그런데 따뜻하게 해주면 좋은데 수가 많으면 뿌리가 상해버려요. 수가 있으면. 수가 많으면 뿌리가 상하고 수가 너무 또 없어도 안 돼요. 교재에 너무도 안 되니 이 말이 아니고 너무 없어도 안 되니 없어도라는 거. 없어도 안 되니 또 이때는 적당한 수도 필요하다. 자, 토는 약간 적은 게 좋겠다. 토가 너무 강하면 갑을목이 기운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재다신약이 되버려요. 그죠? 자, 봄에 보면 금이 중첩되는 걸 끌이나 목이 왕성하면 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갑을목이 뿌리가 이제 나무, 봄에 나무가 싹이 올라오고 이렇게 나무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금이 와서 깨버리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게 너무 가불목이 너무 강해, 너무 왕성하면은 이게 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속아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금이 또 필요하다 아니에요. 자, 여름에 목은 여름에 나무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 화가, 여름에 화라는 건 전부 계절적으로
여름에 태어난 하다 이만 저 목이다 이 말이에요. 여름에 목이라는 것은 그 사주역을 볼 때 계절적으로 여름에 태어난 갑을목이 갑을목은 화가 왕성하면 불타버려요. 안 돼. 그래서 화토가 많아서 조일한 조토가 되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여름에 목은 적절한 금으로 같이 쳐줘야 돼. 그리고 수로 수가 수로서 적수해줘야 돼. 자, 초가을에 나무는, 초가을에 갑을목은 아직 화기가 남아있어요. 초가을에는. 아직 더거든. 신월. 신월은 더워요. 가을인데, 가을이 증거들죠. 신유수월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더워. 그 신월은 이때부터 더워요. 신월이. 양육은 9월이거든. 이때 더거든. 화기가 남아있으므로 수가 들어와도 괜찮다. 수가 들어와도 괜찮고, 음력 8월 15일 중추의 목은 금으로 깎아 다듬어야 됩니다. 또 금이 너무 강하면 화가 필요하고, 이건 전부 삼각관계를 보시면 돼. 한로 이후에는 추워진다 이 말. 한로가 딱 오면 그때부터는 추운 계절로 들어가거든요. 가을 목이 추우면 안 되니까 이때는 또 화가 필요하다 이 말. 가을의 목은 토가 많은 것을 끌입니다. 가을의 목은. 자, 겨울의 목은 토로서 배양해야 된다. 물이 분산되는 것을 그리고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그리고 화. 화는 빛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화는. 자, 화가, 화는 수와 목을 좋아합니다. 화는 겁나는 게 수지만, 네? 적당한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 모든 게 갖춰주는 거죠. 목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왜? 화가 불타려면 인성이 있어줘야 돼. 불쑤시개 있어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그죠? 화는 조율한 것을 끓이고, 이게 적천수에 다 나와 있는 걸 내가 옮겨놓은, 번역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화는 조율한 걸 끓이고, 수가 있으면 수화기제. 조율하면, 안 그래도 지가 불이라 더워 죽겠는데, 더 더우면 그것을 끓이고, 물로서 수화기제. 물로서, 수화기제, 이게, 그, 저기,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화기제. 수화기제로 많은, 남, 불, 불이 너무 초일하면, 나, 불러서 어느 정도 꺼서 갈무리 해줘야 되는 대화입니다. 화는 조토 만나는 것은, 더운데 또 초일한, 건조한 토를 만나는 건, 그리고 금을 만나면 한리신입니다. 화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농방, 용방로니까요. 금을 만나면, 뭐엔, 금을 녹이는 이칭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주의 병화일간이 옆에 경금이 있으면 뭘 하느냐? 녹인다. 또 정화일간도 녹입니다. 병화는 이게 근데 병화가 경금을 녹이 경금을 녹이기나 해도 정화가 훨씬 잘 녹입니다. 병화는 이게 태양이고요. 이 정화는 이게 용광로예요. 자, 봄의 화는 수로서 기재되면 좋아한다. 수화 기재되면 좋아하고요. 자, 화가 토가 많으면 빛을 잃어버려요. 화는 빛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빛을 갖다가 흙에 비추면은, 흙에다가 빛을 비추면은요, 이게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흡수해버려요. 그냥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토당집 흙집들이 보면은 호롱불 캐나도 이게 밝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집이 그 흙이 다 그 빛을 흡수시키 버려가지고. 자, 가을에 화는 목을, 아, 여름에 화는 반드시 화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름에 태어난 화가 조율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름에 화는 목은 크게 필요 없어. 여름에 불이 많은데. 자, 토금이 있으면 좋으나 반드시 수로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고. 가을에 하는 목을 필요로 하고, 가을에는 이제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죠?
추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기 있어가지고 좀 태워줄 수 있는 불쑤시개를 드는 게 좋다 이 말이거든요. 수토와 금이 왕성상을 끓인다. 하를 거듭 보더라도 괜찮다. 가을에는 하가 많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가을에 태어난 하는. 겨울에 태어난 화는 목을 필요 꼭 필요로 한다. 물이 범람하면 토로서 막아야 된다. 하를 거듭 보더라도 무방하다. 자, 여기서 화는 추운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명정화는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토. 봄의 토는 진토거든요. 그죠? 진토는 화로서 생부. 진토에서 태양빛이, 봄빛이 쫙 내리치면 싹이 올라와요. 싹이. 자, 그 다음에 목이 태가 되면 신은. 진토, 봄에 이제 뭐 좀, 진을이요, 진을. 진을에 나무가 너무 많으면 이 진토가 무너진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자, 수의 분담을 그린다. 진토가 숙이고 많은데,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 흙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자, 목이 왕성하면 검으로 목을 제거해도 좋다. 여름의 토는 조율하는 땅에 그냥 바짝 마르잖아요? 반드시 이때는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윤이고 목화가 왕성하면 나쁘고 그런데 여름에 토가 바짝 말랐는데 또 목이 있고 또 화가 또 들어오면 나쁘다 이게. 금이 있어가지고 금천수 해줘야 된다. 또 화가 약하고 토가 강하면 목으로 제압한다. 자 가을의 토 이거는 가을의 토는 춥거든요. 가을에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때는 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물이 많아 혼탁되는 것을 싫어한다. 겨울의 토는 모든 것을 다용해. 수 외에 모든 것을 다용해. 겨울에는 화도 필요하고 목도 필요하고. 예? 수 외에 수. 예. 수 외에. 수 외에라고 써놨어. 예. 겨울의 토는 수를 용인하면 어려워. 물이 어려워. 자, 금. 금은 하로서 다스려 연장을 만들고 기물을 만들어야 되고 수로서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금은 수를 좋아합니다.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연장 만들고 하고, 그래서 흰금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임수야. 흰금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임수. 그 다음에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해수. 그래서 흰금 일간이 남녀 불문하고 인년에 결혼을 많이 해. 인년에. 네? 그 다음에 해생이 대시티가 인년이에요. 인연법에, 나중에 배웁니다만, 인연법에 해생이 인연입니다. 이 신금은, 이 임수, 해수를 보면 환장을 해, 환장을. 그러면 이 신금이 제일 싫어하는 건, 제일 싫어하는 게 정화예요. 신금이 제일 싫어. 우리가 천간 역대 중에서 가장 완성된 기분. 더 손대지 않아도 되는 것, 더 손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신금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 이걸 어디다 비유하느냐? 보석에다 비유한다 이겁니다. 보석을 갖다가 농광로 와서 보석을 녹이려 그래. 예? 그럼 신금 입장에서 내가 보석인데 불덩이 와가지고 내를 녹이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여자 신금 일간 바로 옆에 정화 있으면 그 사람 대부분 정신과 약을 먹어요. 여자 신금일간의 정황은 이것도 정간이 아니고 편간이에요. 예? 편간이 나를 갖다가 계속 괴롭혀. 괴롭혀. 나를 용광로 집어넣으라고 살포시 탄다. 자, 많이 눈 집어넣으려고 그래. 임수가 있어. 임수 있으면, 임수가 이게 상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 신금일간들은 관사를 별로 안 좋아해. 자식한테만 올빵 때리는 자들이 많아요. 신금입니다. 이게 신금일관이 정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가 제일 좋아하는 임수를 데려가. 어떻게 데려가? 주님 합을 해버리자. 이게 내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옆에서 정화가 있어? 둘이 합을 해. 이게 지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임수를 이 편간 이놈이 와가지고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이거 합을 하잖아요, 그죠? 네? 병화 일간들이 옆에 신금이 있으면 마누라한테 꽝 주는 겁니다. 병화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신금은. 신금이 하도 빼어나서 그렇지 말이야. 병화일간이 옆에 신금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마누라한테 꽉 쳐온다. 자, 봄에 태어난 금은, 그죠? 봄에 태어난 금은 하를 보고 털어서 보조해줘야 되고, 갈랭하면 끊입니다. 봄에 태어난 금. 여름에 금은 화가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하진 않아. 경금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경금은 사화에 자기가 통근 처가 만들어요, 사화가. 집도 장신지예요, 사화가. 그러나 물을 보는 걸 정신금은 자 경신금 일간이요 신유소를에 태어나서 예? 신유소는 자기 계절이에요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임계수를 보면 임계수가 천간에 투관됐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금백수청이라고 해요. 금백수청 아주 좋은 사주. 아까 목화통명보다 한 단계 더 위야. 아주 한 가닥 합니다. 자, 그래서 가을에 그러면 화를 기뻐하고 수와 목을 다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앞에 안. 여름에 그러면 화가 왕성한 건 싫어하진 않아. 물을 보는, 물을, 여름에 태어난 거는 무조건 물을 봐야 돼. 뭐, 목이든, 화든, 토든, 예? 예? 여름에는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돼, 사주에. 단, 임계수는, 예? 자기가 물이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금이 매몰되므로 많은 토가 매금된다 그래요. 매금. 토가 너무 많으면 묻혀버린다. 매금된다.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 이게 원숙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매금되는 걸 싫어한다. 자, 가을에 그러면 아까 했고요. 겨울에 그러면 목을 좋아하고 겨울에 그러면 목을 좋아하고 하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다 좋아. 여기서 수만 빼고 다 좋아해. 그래서 그 겨울에 그러면 금수식신격 금수상관격 예? 경신금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는 금수식신격 금수상관격이거든. 그럴 때는 인성을 치우고, 관성을 쓴단 말이야, 관성을, 불을. 자, 수. 수는 금으로 소의 근원을 삼으면 멀리 흐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가 적당하면, 수의 화가 적당하면 수화 기재로 좋아요. 화가 또 재성이잖아요. 그죠? 수와 토가 혼잡하면 탁수되는 것을 끓인다. 됐고요. 양수는 임수라는 말이에요. 임수가 신약하면 가난하고, 계수가 신약하면 귀를 누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꼭 그렇진 않아.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이건 사주 격국에다가 달라집니다. 자, 봄에 물은 금남등을 끓이고, 화로서 크게, 봄에 물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얘기고요.
무조건 봄에도 춥기 때문에 화가 피곤해. 인묘진열에. 예. 여름에 물은 금으로 생조해주는 게 좋고, 가을에 물은 화목을 좋아하고, 겨울에 물은 화토목을 좋아한다. 자, 지금 오행적 관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애울 필요는 없어. 우리가 목화토목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건 애울 필요가 없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뒤에. 예.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조우운이 오면 조우영신이 간합하거나 지합하는지를 잘 봐야 돼. 조우운이 와서, 네, 아까 이제, 자, 임수일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돼 있다 칩시다. 근데 조우운 정화가 왔어요. 정화가 와가지고, 비견하고 합을 해버렸어. 그럼 워낙 많아. 목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간합하거나 지합하면은, 조우용신이 와서 조우가 합을 해서 다른 오행으로 변해가지고, 조우용신을 오히려 극하는 경우에는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긴다. 자, 임수일간이, 예? 임수일간이 추웠어. 이거 사주처럼 밑에 춥다, 치. 예? 임수일간이 잡으러 사면 춥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조우용신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병화가 조우용신이면서도 뭐냐, 이게 재성도 돼요. 편재잖아. 예, 예. 그죠? 그러면 당신은 금년에, 일반적으로 보면, 당신은 금년에 조우용신 들어와서, 재성 들어와서, 돈 벌러, 예? 조우도 마사지고, 재성도 같이 들어왔어. 돈 버는데, 이 사람 사주에 신금이 있어, 신금이. 신금이 여기 있어. 예? 이 사람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우용신이 들어와가지고, 병신 합수로 해서, 비거로 바뀌었어, 비거로. 예?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들어와가지고 재물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게 비견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통수 맞는 거예요. 너는 금년에 뒤통수 맞는 거예요. 저번에 차 선생님 그 저 뭐야 저 그 공무원이 뭐야 했던 그 사주 안 보고 공무원, 그, 저, 7급 공무원인가, 고대 나와가지고, 고시하다가 안 돼가지고, 7급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병신 합수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그거 그렇거든. 병신 합수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뒤통수 만다고. 뒤통수. 결국 뭐냐? 결혼하려고 폐물까지 다 해주는데 파혼되고 있어? 예? 폐물값이 5천만 원이 넘어. 그거 달라고 그러고요? 환장하는 거야. 자, 조용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도 이런 경우는 꼭 뒤통수 만들고 챙겨요. 조심해. 자, 조우운이 와가지고 조우용신이 합을 해서 격국을 충하면 조우운이 더더욱 힘든 조우용신이 조우운이 들어와서 조우용신이 합을 해가지고 예? 합을 해가 격을 또 때려버렸어. 그럼 더더욱 힘든 일을 겪게 된다. 자, 을목격이죠? 을목이 모월에 태어나서 을목격이야. 을목이 모월에 을목이 근데 여기서 모여충이 나서 을목이 깨져버렸어.
했는데 또 여기 또 묘미합을 해. 이렇게. 묘미합을 하고 월찍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격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자, 청강부적으로 아름다워요. 청강부적. 인성이 있어. 그죠? 재성도 있어. 정가도 있어. 청강부적 진짜 좋은데. 청강부적 빼놨는데 지지는 개판이잖아, 이 지지. 저기. 근데 왜 축이 문제냐?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묘리니까 조가 필요해요. 이게 조용신이에요. 남자였는데 이 경우 경호신인데 아직 몇 살 안 돼? 24살. 자, 이 신 때문에 얘가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 관사 먼저 배웠어. 정관 쓰고 있는데 편관 들어오면 관사. 자, 사대운에는 이게 조용신이거든? 예? 그죠? 조용신이 들어와가지고 뭐하고 합을 했나? 여기 유금하고 합을 해가지고 금으로 바뀌어버렸어. 금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격을 완전히 깨버렸어. 무일충이야. 여기서 깨고 있지만 여기 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묘목 힘을 쓰고 있는데 유금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어. 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얘가 전교 1등 했어요. 전교 1등 했는데 얘 4대원에 이때부터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서울대 고3 때 아팠대. 걸룩이 깨졌으니까 아프지. 예? 걸룩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아프잖아요. 고3 때 아파가지고 공부를 별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이제 서울대 시험 치러 가면 시험 치는 떨어졌지. 그래가지고 한양대 합격했어. 한양대. 전교 1등 하던 놈이 한양대 가니까 속이 차? 그래가지고 좀 다니다가 그냥 자퇴하고 그냥 재수인 거죠. 근데 운이 안 좋으니까 뭐 재수해도 성적 안 나와. 삼수했어. 성적 안 나와. 그래 할 수 없이 어디 갔느냐? 전문대 들어갔어. 병원사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편입 시험 쳐가지고 가운데 편입에 들어갔어. 가운데. 그런데 한양대 다시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 있죠. 자퇴했으니까. 한양대를 졸업하면은 30살 넘어버리는 거야. 요즘은 대학생들 30살 넘어 이력서에서 3자 그려버리면 아예 빼버린다. 취직이 안 돼. 선생님, 조용신은 지지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청관에도 왔고, 청관에서. 사, 여기 좋은데, 이게 사가 와가지고 조용신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오니까. 들어왔는데 이게 합을 해버렸어. 예, 예. 그러니까. 네? 조용신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오면 바뀌어버리면 안 돼. 이게 그대로 온전해줘야 돼. 자, 갑. 갑을목 일간은 해자 축월과 인월 묘월에 태어나거나 사오미월에 태어나 화가치랑 반드시 조를 살펴야 돼. 갑목 을목 일간은 출자 해자 축 조업해야 될 게 해자 축 사오미 예? 이때는 조업하라 이 말입니다. 동수불생금, 이거는 분목된다 해서
그래서 아까 식신격, 갑을목일간이 사오미율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할 때는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인성, 편의를 갖다 쓴다. 지가 죽는데, 지가 죽을 때 죽더라도, 격이 죽는데, 격이 죽어도 어느 정도 인정을,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을목이 5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통하는 식신격이잖아요. 식신격인데 상관이 혼잡됐어요. 이런 경우는 상관이 혼잡되기 더 좋아. 왜? 개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이게 조용신이거든, 조용신. 예? 식신격이라도 개수를 갖다 쓴다니까 개수가 이걸 날린다고, 날리고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병화가 통하는 게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때는 식신격의 병, 저기, 상관과 같이 통한되면은 상관격으로 봐도 돼요. 상관격으로. 격은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그럼 상관격에는 상관패인하고 패인하면 성격이잖아. 예. 예. 이 경우에도 병화가 없어도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식신격에. 이 정도 조율하면, 이 개수를 조용식 같아 써요. 이 여잔데, 약사. 근데, 여자 사주에 식상이 이렇게 드글드글하면, 식상이 드글드글 하잖아. 응? 결혼은 못 해. 아직 시집 안 가서.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와야, 이게 남편이잖아요. 경신금 들어오면 여기서 아주 작사를 해버려요. 병화사가. 지지로 유금, 신금이 와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오면